안녕하세요. 기어리브 슈프림의 강창용 이준입니다. 아, 네. 제임스 타일러 USA 스튜디오 엘리트 HD. 그다음부터는 이제 옵션의 이름이겠죠. 이게 엘리트 HD까지가 이 모델이고. 네네 맞습니다. 코퍼 파티나 쉬메르라고 하나요? 쉬미어. 쉬미어? 네네. 쉬미어. 우렁차요. 타일러를 대표하는 어떤 사운드죠. 그게 현을 튕겼을 때 탄현한다 그러죠. 네. 그럴 때 느낌이 그래요. 기타 목재와 그 스트링 줄에서 내줄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낸다고 저는 느껴져요. 네. 그래서 확실히 와일드하고 원초적으로 어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운드. 넥 픽업과 미들 픽업의 하프톤입니다. 네. 그다음 미들. 마지막으로 험버커 브릿지 픽업입니다. 혹시 그 미들 스위치는 어느 상황에서 쓰나요? 이 특별히 픽업 포지션에 맞춰서 쓰나요? 사실 이제 미들 스위치는 정말 취향의 문제예요. 이거를 이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합니다.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드 부스트 스위치가 달려 있지 않은 타일러는 쳐다도 안 봤어요. 아. 네, 그 정도로 유용한데 이제 제가 한번 잠깐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. 예, 네, 일단은 미드 부스트 스위치는 그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눌러져 있을 때가 오프입니다. 네. 네, 이거를 눌러서 위쪽으로 뽑아야 돼요. 오프시킨 방향이 온이다 실제로는. 네네 네. 맞습니다. 한번 비교해서 한번 먼저 들어보죠. 이제 미드 부스트 온입니다. 그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? 맞습니다. 좀 더 늘려볼까요? 네. 오버해서 조금. 한번 요런 건 어떨까요? 그 하프톤을 쓰게 되면 미들이 꺼지잖아요. 네. 거기서 한번 강조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하프톤에선 유난히 티가 나네요, 진짜. 네, 맞아요. 왜냐면 하프톤이 두 개 픽업을 캔슬링하다 보면 어느 대역이 빠지는데 저는 그 미들이 빠진다고 항상 얘기하고. 네, 네, 네. 두 개 픽업이 캔슬을 하잖아요, 병렬로. 오, 요렇게 또 네. 카바를 또 하나요? 또. 엄청 유용합니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부스트가 있는 타일러를 굉장히 저는 선호를 하고 어떤 타일러의 아이덴티티를 그 세우는데 분명히 얘가 많은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타 브랜드나 타 기타에 비해서 네. 메인으로 쓰시니까 말수가 네. 많아지셨어요. 아, 네, 너무 신나요. 언제나 좀 설레는 그런 악기죠. 그럼 너무, 좀 네.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네네. 중중중도 한번 네네.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와일드해요. 네, 거칠고 확실하게 존재감을 내줍니다. 어떤 좀 다듬어지지 않는 사운드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.
아, 저는 좀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네.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? 지난주에 우리가 샌드박을 했으니까 네. 그리고 얘기하자면 그 호밀빵에 햄 넣고 야채 넣고 먹어서 되게 그런 느낌이 샌드박으로 하면 네네. 이건 인앤 아웃인데? 어떤 거죠? 좀 기름기가 그래도 많고 육즙이 아, 좀 맞아요. 주시한 느낌. 네네네. 풍부하고 네.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쪽에 약간 건강식 입에 좀 딱딱하고 하지만 건강식이면 야 이거 해로운데 맛있어서 끊을 수 없는 햄버거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이미지가 그래요. 네. 그 80년대에 이제 그 전성기를 보내셨던 미국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그걸 사서 네. 오토바이를 이제 몰고 네, 네, 네. 그냥 가는 거죠. 일단은 그리고 넥 픽업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죠. 네. 네. 역시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이건 평하는 거니까 어쩌면 같은 얘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디소션을 걸든 그냥 클린톤으로 가든 되게 리치하고 네. 아까 말한 대로 기름기 먹으면 주시한 햄버거 한 입 딱 빼먹었을 때 와 하는 느낌 있잖아요. 풍부하게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. 어떤 기타를 선택할 때는 뭐 그분들의 취향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특히 많은 뭐 프로뮤지션들이 선택하는 거에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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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다른 기타가 존재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같은 기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좀 들리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. 자 그러면은 제임스 타일러 정말 좋은 기타 리뷰를 하게 됐는데 네. 정말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. 저는 정말 영광이죠. 예, 행복했습니다. 네, 네. 네네. 네 그럼 이번 리뷰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기어 리뷰 스프림 이준 강창용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